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로 시작해 야곱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다룹니다. 본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열방을 향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후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겠지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 야곱과 함께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야곱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결코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정적인 요인 또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기에 그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가 무서워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위기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 전과 다른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책략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쇠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 더욱 번성하게 되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장정이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까지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번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될 줄로 믿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